Hola, hola, buenos días, buenas tardes o buenas noches. ¿Qué tal? ¿Cómo están? 네, 안녕하세요.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. 오늘은 우리 창피할 때 쓰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. 물론 그냥 창피해, 혹은 비속어처럼 뭐 쪽팔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뭐그 외에 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, 너무 창피해서 몸둘 바를 몰랐어, 약간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스페인어로는 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. No sabía dónde meterme. 한번 더. No sabía dónde meterme. 여러분들 읽어주세요. Muy bien. 잘 읽으셨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동사가 사베르 동사네요. 사베르 동사 알다라는 뜻이죠.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사비아는 이 사베르의 불완료 과거 시제입니다. 우리 무슨 얘기 할 때, 야, 내가 진짜 그래가지고 그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잖아.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가 몸을 둬야 될지, 몰랐었어. 과거 시제로 표현할 때 지금 예문인데요. No sabía, 몰랐었어. 뭐를? Donde meterme. 직역하면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랐다. 어디 우리 숨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 거죠, 여러분들.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몰랐다는 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. 약간 이런 표현이랑 좀 비슷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여기서 우리 사비아 대신에 뭐 현재형 동사를 넣으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죠. No sé dónde meterme. 이런 식으로 사베르의 요, 1인칭 단수 현재형 세 같은 거를 쓰실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표현 No sabía dónde meterme.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. 이런 표현으로 기억해 주세요. 자, 우리 다음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나볼게요. Nos vemos. Ciao, ciao.